페북에 페북에 올라온 질문들 몇 개가 있는데 뭐 자체적으로 개선한 합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뭐 이건 답변하신 것 같고 또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사실 그 저희 그 루프 블로그가 있어요. 더 나중에 이제 주소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 안에 네. 다시 여기 다 찍어주시면 네네 거기에 보시면 사실 네,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 뭐 많이 참고하실 수 있는 뭐 그 저희 홍보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사실 저희 블록체인 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백서도 네. 사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네. 보시면은 뭐 텐더민트라든지 뭐 그럼 기존의 PBFT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어떤 점 개선했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백서로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도 이제 좀 있으면 또 공개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이먼 킹이라는 분이 시청자분이 이 더 루프가 하는 역할을 약간 열쇠고리로 보면 되는 거냐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있으면 네. 블록체인을 각각 이렇게 체인 하나하나 이거 하나를 열쇠고리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역할도 당연히 사실 저희가 지금 루프체인 개발과는 또 별개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딱 그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각 그 일종의 그 뭐 그 비슷한 도메인들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블록체인들이 도입돼 나가는데 그런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계하는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열쇠 고리 다 하여튼 그 블록체인들을 그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그럼 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체인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결하죠? 모두가 루프체인을 사용할 것은 아닌데. 그렇죠. 좋은 질문. 네 맞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업권에 블록체인 구축하고 있지만 뭐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여러 뭐 은행 연합회라든지 은행들의 또 컨소시엄도 만들어서 블록체인이 곧 도입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보험업권 아니면 은행 아까 또 저희가 구축하지 않은 곳도 사실 블록체인이 많이 도입이 되죠. 네. 그런 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뭐 코스모스처럼 블록체인들 간에 연결하기 위한 수도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도 이제 뭐 그 은행 쪽과 연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방식들은 대부분 그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연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 코스모스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블록체인들 연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또 믿고 연결하는 식은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하는 건 사실 블록체인 연결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대 블록체인으로 라이트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일종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상대방 블록체인에 넣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크로스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슬슬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한 비판을 훌쩍 넘어가 보면 그 전에 약간 저희가 이건 그 저희가 드린 인터뷰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약간 시청자분들이 지루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이제 블록체인의 사탄 이야기를 가볍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뭐 프라이버 블록체인 얘기만 했으니까 가볍게 하고 난 뒤에 네. 그 다음에 야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네. 예부를 끝마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네. 이 문제로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블록체인이 흔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 답변을 일단 드리고 오늘 질문부터 일단 답변을 드리고 가죠. 네. 합의 알고리즘 자체의 검증은 어떤 식으로 검증하셨나요? 실제 그 합의 알고리즘을 검증해주는 어떤 기관 같은 건 없죠. 네. 뭐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뭐 사실은 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스를 공개해서 그분들은 테스트를 했다. 그럼 맞습니다. 테스트 그리고 많이 해주십시오. 실제 합의 알고리즘들은 그 테스트한 케이스가 어렵지 않아요. 공격 신경과 그 비잔틴 노드들을 설정해 놓고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가 합의가 잘 되는지 그 걔네들이 계속 공격을 했을 때 시나리오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그 쉽게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다 걸른 상태에서 이걸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스크래퍼 A님께서
블록체인이 주는 신뢰성이나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일반인들이 금융기관, 화살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미 블록체인이 없는 블록체인이 없이 그냥 돌아가던 업무를 블록체인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그런 저런 이제 그 질문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금융기관들을 만나서도 하는 말씀하시는 질문들이 기존에 잘 쓰는데 이거 꼭 블록체인을 또 해야 돼?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ROI적인 측면으로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어서 새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기존에 당장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스위프트가 아니라 자기네들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막 이용해서 결제 이런 막 시도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 금융기관들이 일종의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던 것들을 좀 혁신하는 그런 서비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건가요? 전 김근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채권, 미국 채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얼마 없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조그만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그렇죠. 채권을 다룰 수 있고 맞습니다. 약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도입부터 하고 그러니까 기존 업무를 일단 도입부터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도입을 한 것 때문에 더더욱 이제 확장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이제 스타트업, 핀테크 스타트업도 미국 채권을 다룬다거나 좀 이제 그런 것도 엄청 큰 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채권이나 이런 걸 다루는 이제 라이센스 문제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기술적으로 다룰 수 없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블록체인 깔리면서 기술적으로는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뭐 라이센스나 어떤 이제 규제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무조건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는 약간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안정성이 누구나 확실하게 되면은 라이센스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기존에 또 그 채권이라는 게 사실 그 어떤 신뢰의 문제니까 그 채권을 주면 뭐 그 채권에 써 있는 대로 뭐 어떤 그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어떤 신뢰의 문제성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채권들보다는 또 블록체인 기반의 또 그런 구조화된 채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그걸 통해서 사람 믿는 신뢰를 하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질문이 그러면 만약에 블록체인이 정말로 활성화됐을 때는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면 금융기관의 숫자가 증가할까요? 아니면 적게 될까요? 크기라든지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라이센스 베이스로 움직이는 금융기관이 더 늘어나거나 그게 더 줄어들거나 하는 거는 그 현실 세계니까 아직은 뭐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아까 잠깐 뭐 예를 들었지만 뭐 지금도 이더리움 상에서의 어떤 뱅킹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그런 좀 나가면 증권회사 뭐 금융 서비스가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계속 출현할 것 같아요. 아까 채권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채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 단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서 그 BNP 파리바에서는 그 미니본드에 대한 POC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드가 기존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움직였지만 이거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굉장히 잘게 쪼개서도 사실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기존에 하지 못했던 아니 할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ROI가 안 나왔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그런 ROI가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약간은 어색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쓰고 있는데 이걸 왜 바꿔야 되냐라는 물음표가 언제나 생기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할 수는 있었지만 ROI가 안 나와서 안 하던 서비스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 자체도 백단에서 이제는 점점 전환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렇죠. 이제 바뀌는 날이 오겠죠. 네, 지금 뭐 당장 그거부터 하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수 있죠. 그러면 금융기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만나보질 못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블록체인에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는지 아니면 이걸 기회라고 많이 생각하시는지 좀
만나보신 경험상으로 한번 좀 궁금합니다. 어떤 벌벌 떨고 계시는지, 와 기회다 약간 이런 계시는지 참 너무 이제 먼 세상 얘기 같고 이래서. 뭐 저희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을 뭐 적으로 본다든지 저것 때문에 어떤 위기감이라기보다도 뭐 더 금융에 활발해지고 금융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연히 그냥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무 유동성 너무 그 문제 변동성 커서 못 쓰는 거 아니야? 네. 도대체 왜 돈이 돼? 막 이런 이런 거 하시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사실 아마 두 분도 블록체인 쪽을 보면 볼수록 그 가능성과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그만 말씀하신 막 미니본드 같은 경우는 네. 블록체인 특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맞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들었을 때는 바로 아 이게 이해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금융기관들을 만나보면 사실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정말 될수 있게 공부하셔서 특히나 지금 저희랑 같이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벌써 1년 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인증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셨다 보니까 이해도가 이제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사실 그럼 모든 금융기관의 분들이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실 또 약간 이제 차이가 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금융기관들의 장점은 사실 이 도메인에 대한 날리지가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이런 컨셉과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아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 금융 서비스나 아니면 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에 어디다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금방 상상을 해내세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훨씬 더 파워풀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블록체인은 상상력이 맞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처음 퍼블릭 블록체인의 네. 핵심이 이제는 탈 중개인 한데 네. 자기 자체들이 중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이제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말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면서도 이렇게 잘 짬뽕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네. 금융기관이 중개인처럼 보이지만 네. 금융기관들도 또 다른 금융기관의 또 고객이거든요. 일반적인 은행은 또 그런 상품들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일반 은행은 사실 예대 마진으로만 운영하는 거지만 사실은 또 투자은행들이 있고 거긴 또 거기에 자기네들이 또 고객이 돼서 여러 상품들 거래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이 단순한 어떤 중개인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위협받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네 포지션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더 그 뭐 근제이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더 디벨롭 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최고예요. 와, 그 설득이 되네요. 그러면 강주희님께서 물어보신 LFT랑 BFT 차이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10분 동안 읽었거든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BFT 차이점이라기보다는 BFT는 그 비자 디폴트 톨러런스라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의 어떤 피처가 되는 거고 네. 뭐 PBFT랑 비교하거나 텐더미트랑 비교하자면 저희는 그 합의 단계를 좀 더 줄이고 통신장 자체도 더 줄여서 좀 더 고성능의 더 처리가 가능한 합의 알고리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코드를 맞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페이퍼 또 좀 있으면 네. 나오지 않나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벼운 거로 넘어와서 네. 여기서 포함이 안 된 질문이 하나 더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OS 할 때도 제가 물어본 질문인데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몸을 담고 계시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개인적 자기의 재산의 몇 퍼센트가 암호화 화폐인가요? 이거 진짜 물어봐야 되는데 몇 퍼센트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야, 우리 아, 우리 먼저 두 분 먼저 공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돈 이외에는 100%. 100%? 100%가 아마. 아까 지갑 주소 공개하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100%죠. 지갑에 뭐 지갑에 프렌티. 친구 뭐 사업에 투자한 건 있지만 그거는 뭐
그거는 그 사업이 잘 돼야지 돌려가는 거고, 전 100%고, 이제 졸업, 이제 암호화폐 시장 졸업하면 이제 부동산 가야죠. 근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100%. 너는? 저는 150%. 150%? 아, 대출 받은 것까지? 대출. 와. 정말 신공개하시네. 저는 부동산을 제외하면은 저도 한 110%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30% 이하 같은데. 30% 이하. 아, 네. 아니, 역시 프라디 블록. 아니, 또 딴 데 좀 넣어야 될 때가 있어서.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 ERC20 토큰을 내세운 ICO에 대한 생각. 요즘 ICO가 핫하죠. 네. 이더리움이 최고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그러니까요. 급부상했는데, 어떻게, 이거 ICO 보시고 ERC20 토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ERC20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개발도 안 되는 블록체인 보다는 그거라도 거래해 줄 수 있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처음에 들었는데, 그런 반면에 이더리움이 사실 내 킬러 앱이 그냥 크라우드 펀딩으로만 남은 것 같아서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뭔가 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완전히 그냥 모든 요즘 이더리움 뉴스는 다 ICO 한다는 것뿐이 안 나오니까 맞죠. 사실 씁쓸한 면이 있죠.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더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아쉬운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자리라도 또 잡은 거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전망이 어떤가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저희는 투자 상담과 전망에 대한 답변은 답을 안 드린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더리움 전망 어떤가요?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 이더의 100%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좀 못 봤잖아요.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몇 프로가 이더신가요? 이게 이 질문 답하기에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더를 들어갈 때 제 포트폴리오 몇 퍼센트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금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너무 커버려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 몇 퍼센트이면 또 다른 얘기죠.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샤딩이나 네. 아니면 뭐 라이덴이나 아니면 뭐 POS 캐스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거 다 감안하셨을 때 이제 기술적인 전망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 사실 그 업데이트 정말 합의가 잘 돼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현재 어떤 정말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돼서 이상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만 잘 된다면 네. 뭐 굉장히 뭐 잘 되겠지만 당장 정말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사실 너무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밝다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어떤 뭐 보수당과 진보가 있는데 어떤 더 잘 될 거냐 뭐 이런 질문 같은 느낌. 네. 서로 정말 이루고 또 하면서 잘 나갈 것 같아요. 오, 정발하면. 네. 정발. 네, 다음 질문 있죠. 다음 질문은, 이제 EOS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아, 예. 테조스. 그러게요. 이런 괴물 ICO, 그리고 아이오타까지. 아이오타는 네. 아예 블록체인을 안 쓰고, 네, 네. 탱글이라는 자기 자체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데, EOS, 테조스, 아이오타, ICO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에 말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테조스도 최소한 7일 동안은 계속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중이면 좋긴 하지만 이제 저도 그 플랫폼들이 사실 과열되어 있는 거는 명확하죠. 지금 그 ICO 시장이 그리고 정말 그만한 돈이 필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 각각 ICO 하는 팀들 특히 뭐 테조스나 EOS도 그렇고요. 아무리 뭐 모델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거고 어쨌든 모든 게 지금 이런 그 혼란의 시기가 지나면 또 뭐 정리가 되면서 좋은 쪽으로 뭐 한번 정리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루프에서 흥미롭게 보고 계시는 블록체인 서비스는 뭔가요? 재밌게 보고 계시는 것 재밌게. 같아요. 재밌게. 어. 쉬어가는 코너죠, 아직. 뭐 쉬어가다가 잠깐 쉬나요? 그러게. 이게 쉬어가는 코너인가요, 지금? 아니. 아직 이거 또 하고 실제로 쉬어가요. 실제로 쉬나요? 네. 실제로 쉬어가요. 네. 프로젝트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항상 계속 모니터링하고 눈여겨보는 해퍼레즈 프로젝트나 뭐 RC 리코더 프로젝트는 항상 이제 보고 그쪽이 사실은 저희가 접하지 않은 또 금융기관들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그래서 항상 그쪽에 새로운 피처들이 나오면 아 거긴 또 뭐 나라들마다 금융의 또 어떤 레귤레이션 이런 게 워낙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단지 우리나라를 위한 블록체인만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런 허가형에서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고 이 그 이제 퍼블릭 쪽에서도 사실 프라이빗들을 좀 많이 끌어모으려는 네. 뭐 인터체인 같은 걸 통해서 그런 흐름에서는 뭐 지금의 뭐 코스모스라든지 폴카다처럼 그런 여러 체인들이 연결되는 형태들 그리고 거기서의 또 특시 뭐 이제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 같은 서비스들 앵코 네 그런 것들에 사실 좀 이제 의미가 있고 뭐 새로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쉬었다 질문은 많은데 쉬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시고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이상히 한번 해주세요. 힘드시겠지만 더루프는 이제 데일리 금융그룹의 계열사고요.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 아니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서비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5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네, 5분 동안 쉴 거고 저가 페북 이거 링크를 올려놓을 텐데 지금 여기 유튜브 원활하지 않아서 페북으로 오셔서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5분 쉴 동안 여기 한번 소개를 아 DFTG를요? 네네 페이실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구경 그렇구나. 네네 네 기다려 뵙겠습니다. 여기인가?